기본기도 충실하고 아이디어도 좋고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테크가 즐거운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맥세이프 악세사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에 사부작 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제품인데요. 이번에 펀딩이 끝나고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리뷰를 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극찬을 했던 제품이 이 바로 속3의 스탠드형 맥세이프 충전기인데요. 3인원이죠. 속3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새로운 제품을 펀딩해서 출시를 했는데 이번에도 3인원이에요. 한 손으로 쥐었을 때 쏙 들어올 만큼 작은 크기입니다. 얘는 이제 예쁘지만 이렇게 한 손으로 쥘 수는 없죠. 용도가 다른 거예요. 얘는 책상에 올려놓고 휴대폰, 워치, 이어폰을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친구였다면 얘는 이동용으로도 쓰고 거치로도 쓸 수 있게끔 새롭게 태어난 제품입니다. 휴대폰 충전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붙여서 충전을 할 수도 있어요.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맥세이프 애니메이션이 뜨고 있죠. 이렇게 되면 너무 각도가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높이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워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아이폰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맥세이프 전용 케이스를 구매하셨다고 하면 충전 애니메이션 떴죠. 각도 조절도 어느 정도 하실 수가 있고요. 높이 조절도 하면서 최적화된 높이와 각도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덩치가 큰 제품, 길이감이 있는 제품을 사용할 때는 높이를 최대한 올려서 사용을 하시면 아래쪽에 걸림 없이 각도 조절 하실 수가 있어요. 뒤편에는 이어폰 충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이어폰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뒤편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숨겨져 있는 기능입니다. 도대체 이 제품이 왜 3인원이냐? 바닥을 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워치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가 달려 있습니다. 슬라이딩이 돼서 나옵니다. 아래쪽에서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뻑뻑하게 막 밀어서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짝 조금만 힘을 주면 자력이 착 풀리는 느낌이 들면서 뺄 수가 있어요. 넣을 때도 이 정도까지 가면 자력으로 쏙 들어가요. 자, 그럼 얘를 뺀 다음에 어디에 끼우냐? 옆쪽에 보면 충전 단자가 하나 더 있어요. 얘를 그냥 여기다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끼우면 3인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얘도 이제 바닥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놓고 쓰실 수도 있지만 저처럼 스트랩이 이렇게 원형으로 묶여 있는 제품을 쓴다고 하면 놓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얘도 스탠딩이 됩니다. 세워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쁘게 충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프로맥스를 옆에 놓고 이어폰까지 충전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3인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러면 접어서 분리하고 조립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얘만 들고 가면 워치, 이어폰, 휴대폰 한 번에 충전이 가능한 3인원 충전기가 휴대용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하고 잘 만든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동용으로 제작이 된 제품이다 보니 무게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직접 한번 재드릴게요. 161.2g. 가방에 넣었을 때는 이 무게 가지고 부담을 느낄 분은 글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워치 충전기 놓고 갈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블랙만 계속 보여드렸는데 이 화이트 컬러가 컬러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이보리 빛이 들어가 있는 화이트입니다. 오래 쓰려면 아이보리 톤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형태의 라운드를 잘 넣어놔서 손으로 이렇게 쥐었을 때도 어디 거칠거칠하다거나 손에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 정말 기본기도 충실하고 아이디어도 좋고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상을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 원하면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요. 가로, 세로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편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충전 표시등이 하나 있는데요. 충전이 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도 충전기를 찾기 쉽게 불이 들어와서 얘를 찾고 충전을 걸면 불이 꺼집니다. 충전 속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15W급의 무선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전 속도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보너스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리뷰를 해서 차량용 충전기가 인기가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았던 그 제품 이번에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자, 아래쪽에 충전부 연결을 하시면 무드등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컬러가 안 바뀌었었어요, 구형에서는. 근데 여러분들께서 개인 취향이 있잖아요. 뒤에 보면 버튼이 하나 생겼어요. 터치 버튼이고요. 얘를 누르면
LED 무드 등의 색을 바꿀 수가 있고 LED 불빛이 싫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꺼집니다. 자, 다시 길게 누르고 있으면 켜지고요. 고리나 디테일한 부분들도 개선된 제품이 다음 달 말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이벤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 차량용 충전기와 3인원 충전기를 모두 드릴 건데요. 인테크 채널에 대한 응원 메시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싶으신지를 함께 댓글로 달아주세요. 특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 인테크 스토어에 링크가 있습니다. 차량용 충전기와 3인원 충전기 각각 링크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들어가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